자,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 에디슨 EV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최상입니다. 시가총액도 뭐 지금 7천억 원대 올라왔죠. 단한 가지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검증된 게 없다. 이슈만 있다. 성장성만 부각되어 있다.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수급으로 들어와 있진 않다. 여기서부터 깨져내려갈 때 하루에 떨어져 내려온 하락률입니다. 저 흐름이 하루에 30, 40% 이상. 예?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고통은 누가 겪을 거예요?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 어떻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 거기에 시장이 좋으면 쉬어갈 줄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기준에서의 상한가는 MPC입니다. MPC의 시가총액은 3천억 원대예요. 상한가 가서. 그리고 나서 요 부분 꼭 보셔야 되죠.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도 매출이 4천억 원대예요. 시가총액보다는 매출이 높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개선폭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오늘의 변동성의 기준은 뭐 어떤 이슈에서건 PBR 1.04배 기준, 요 부분은 뭐 저평가로 인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성 부분은 부각이 되어 있는데, 다만, 모든 외국인 기관, 메이저들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메이저에서의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 계속 강조드려요. 그렇게 해서 MPC의 5분봉의 기준인데 오늘 이제 교육 기준에서 보신다면은 이렇게 하루에 거래대금 2천억을 넘길 수 있는 흐름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개장초에 거래가 실리고 눌림 이후에 아 그래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길 수 있을 것이야. 2천억을 넘겨야만 전체 2,300개 종목 중에서 최상위의 거래대금이 형성된다. 그렇게 됐을 때 시장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 요자락입니다. 요자락에서의 편입 기준. 그 이후에는 요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요런 구간이 있습니다만, 요 구간에서는 따라잡기에는 이미 상승률이 너무 높아져 있다. 내일 기준에서, 그러니까 수요일 기준에서 MPC의 기준 거래량 얼마를 잡아드려야 될까요? 오늘 4,400만 주 곱하기 80% 아닙니다. 시가총액 대비 사실상 너무 많이 변동성, 회전율이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서는 대략 3천만 주의 거래량만 터져도, 예? 그렇게 되면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됩니다. 3천만 주의 거래량만 터져줘도, 그리고 플러스 양봉의 기준만 나와줘도 시초가 대비 10% 변동성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으로 미끄러질 때에는 전량 차익실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MPC 같은 종목군들의 거래가 터질 때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전략.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요. 하락이 아닙니다.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다. 다시 한번.